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수고해오는 어르신들께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떼어내도 또 붙이다 보니 보상 예산이 순식간에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시내 도로. 60대 노인이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시 현수막 하나를 떼면 1,5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 생계형으로 뛰어든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경비하다가 그것 그만두고 다 못하게 돼서 이거를 다 20만 원씩 하면 소용되더라고요. 두 노인네 사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후 동사무소에서는 새로운 풍경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이 노인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세느라 진땀을 뺍니다. 한정된 동직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그 자원봉사 그 두 명 학생을 받아서 저하고 이제 그 박중모하고 하고 있는데 많이 상당히 바쁩니다. 지난 1월 한 달에만 청주 시내에서 노인들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는 무려 700만 장. 1억 6천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올해 할당한 예산 3억 원이 두 달 만에 모두 동날판이어서 벌써 추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법 그 광고물 문화가 개선될 거라고는 금방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시민 의식도 개혁이 되고.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 9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붙이고 떼는 숨바꼭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